이번에는 집단 감염 사례를 좀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연천의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확진자 46명 중에 36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로 밝혀졌습니다. 교수님, 접종 완료율이 90%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 돌파 감염이 됐다라는 얘기로 볼수 있는 거죠. 돌파 감염의 일부는 돌파 감염이 아닌 1차 접종자인데요. 아무튼 주로는 돌파 감염이라고 볼수 자, 있습니다. 원인부터 따져볼까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었다고 해서 열이 바로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약을 먹었다고 해서 물론 감기약도 여러 종류가 있긴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은 나는 머리에 진통이 생기면은 꼭 특정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약을 먹어야 듣고 B라고 하는 약을 먹으면 안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막 있거든요. 생리통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원래 주 기능은 중증 사망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을 막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도 백신 효과가 아주 뛰어날 경우에는 감염을 막는 효과도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이제 가정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전 국민은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아주 건장한 군 장병들은 백신 접종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위중증 사망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외국에서 군 장병들이 함선에서 감염이 돼서 국내 사례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중에서 거의 300명이나 되는데 한 명도 위중증으로 빠진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분들은 대부분 경증이나 무증상을 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파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장병이 거의 90% 백신 접종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언론을 쭉 해보니까 막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무슨 큰일인 줄 알고.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그냥 아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위험이 있다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로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지,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돌파 감염이 나오면 안 되고, 한 명이라도 나오면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본적으로 언론이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갈 때도 확진자 수는 나중에 당국이 발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제로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확진자 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관점에서 위중증 사망자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군 부대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언론에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우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일반화시켜서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인데 뚫렸다라는 인식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만약에 접종률은 우리가 뭐80% 정도 성인 대상으로 하는 접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선가 이런 집단 감염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라고 하면 또 호들갑 떠는 언론들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 즉 돌파 감염이 된 사례가 몇개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도 언론이 꼭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그날 하루 이후에 이 병원에서 문제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없느냐 하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거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요양원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생긴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도 있었고, 경기도 지방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그날 하루 언론에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위중증자가 대거 나왔다든지, 사망자가 나왔다든지, 그런 언론 보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왜 없느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올바르게 하였기 때문에, 위중증 사망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금방 진압이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이 몰라서, 소위 말해서 무식해서 이러는 거지, 내용을 알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는데 자꾸 이런 논란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데 언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이 각성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 다시 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뉴스 이제 유심히 봤는데, 웃으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코로나 특보를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딱 이걸 보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인가. 그냥 돌파 감염 된 애들은 예. 자연 부스터샷 돼가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면역력을 더 획득해서 더 좋아졌네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또 언론이 또 호들갑 떨었네라고 생각하실 예. 거예요. 사실 전혀 걱정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감기 겨울에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교실에 있는데 어떤 아이가 콜록콜록 하면 그냥 아 감기 걸렸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시점에 다 모아가지고 뭐 라이노바이러스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바이러스라든지 감기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는 PCR 검사를 다 돌려보면은 아마 그 교실에 있는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가 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예, 감기 바이러스에 예. 감염된 것으로 확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두 사람이 콜록콜록 거린다 그래. 그래서 막 무슨 큰일이 생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예. 이 군부대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 된 군부대에서 특히 그리고 고위험군이 거의 없는 젊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와 비슷한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수십 명이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자가 나왔지만은 그중에서 대부분 다 무증상이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심지어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거나 아니면은 경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이게 언론이 굉장히 수준 낮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 그래도 몇몇 언론들은 경증이나 무증상이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약간 부각해서 밝혔더라고요. 예, 몇몇 언론들. 몇몇 언론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군부대의 경우에는 10월 중에 장병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정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고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혹시라도 이 노마스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데도 차질이 생기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뭐 군의 예. 최고 지휘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저는 뭐 최고 지휘부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되게 무식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죠. 무식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예,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으면 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뭘 지시를 해서 군 장병에게 뭐 시험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백신 접종률이 높으니까 군대는 당연히 예, 절차에 맞춰서 일상 복귀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으니까 노마스크로 가는 거죠. 다만 전 장병이 한꺼번에 노마스크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범 케이스로 몇 군데서 노마스크를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전 장병이 할지 그건 지휘부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 플러스 위중증 사망으로 갈 가능성이 적으니까 당연히 일상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 복귀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 없는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가 없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거는. 그러는데 단지 이게 몇 명 나왔다 그래가지고 군 지휘부가 다시 마스크는 없는 일로 하고 이렇게 예. 돼가지고는 당연히 그 무식한 결정이겠죠. 그런 점을 뭐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군 지휘부가 유식하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 사례를 보고서 아 이제 군부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위험이 거의 네. 없구나. 설사 이렇게 수십 명씩 집단 감염 사례가 예. 생긴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일이 별로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좀 더 자신감 있게 군부대 내 위드 코로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일반 사회에 적용하기는 힘들까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요. 일단은 좀 다릅니다. 예. 일반 사회와 군부대는 좀 달라요. 뭐냐면 이거 영어라서 좀 그런데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한 그룹이 얼마나 단일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군부대는 굉장히 단일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예. 연령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성격이. 집단의 성격이. 그런데 사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 섞여 있으니까요. 다 섞여 있어서 이걸 예.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하다 그러죠. 굉장히 연령이라든지 기저질환이라든지 이게 이제 다양하다는 거죠. 굉장히 유식하게 들리네요, 교수님. 아, 죄송합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그런데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 이런 용어는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군부대의 결과를 가지고 사회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마스크를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로 일반 사회에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기 영국이 겪었던 그와 같이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특히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천천히 해제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드 코로나를 이미 선언한 나라 중에 그 확진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완화를 이어가는 나라가 영국이랑 싱가포르잖아요. 지금 영국이랑 싱가포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영국이랑 싱가포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 초점을 맞출 때는 대체로 중증 환자 비율이나 혹은 사망자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가지고 따지는데요. 예.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0명이던 사망자가 몇 명 수준으로 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확진 환자들 중에서 고위험군이 포함되어 있을 테고 그 고위험군들 중에는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사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겨울철에 계절독감 때문에도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심지어는 감기가 폐렴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드물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 영국이나 싱가포르 상황도 상황이 급반전되어 가지고 악화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확 줄어든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일관되게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백신 접종이 높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영국이 제가 계산을 해보던 시점 그러니까 영국이 방역 봉쇄를 해제를 하고 4만 5천, 5만 명이 되고 약간 감소하던 그 지점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영국인 경우에는 영국 자국 내에서의 겨울철 독감 백신의 치명률과 유사했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높거나 그러는데 싱가포르인 경우에는 제가 저번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치명률이 0.1이 안 됩니다. 0.07, 거의 지금은 아마 0.08 부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독감 백신, 독감 겨울의 치명률이 아주 낮아서 0.1 부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싱가포르의 코로나19 치명률이 0.08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다. 확진자도 주로 백신 접종이 잘 되지 않은 그룹이나 또 외국인 노동자들한테서 많이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고 치명률이 겨울에 독감 백신 수준도 안 되는데 싱가포르이 이것 때문에 경제 봉쇄를 하고 그다음에 일상 복귀를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인 경우에는 확진자만 단지 많이 나올 뿐 위중증 사망은 굉장히 통제되고 있고 실제로 의료체계도 크게 부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사실 그 바이러스 제로를 지향하면서 정책을 추구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진 환자 숫자를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를 했었는데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나서 확진자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백신 접종률이 거의 70% 후반, 뭐 80% 초반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해가지고 약간 주춤을 했었는데 막상 결과를 까보니까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확진 환자들 대부분은 다 증상이 없거나 혹은 그냥 가볍게 앓는 수준, 그냥 몸이 좀 무거운 수준에서 그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더니 아 이게 뭐 몇천 명씩 확진 환자가 나오더라도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인식의 전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거쳐가야 될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확진 환자 데이터 통계를 계속해서 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면 어느 순간 되면은 뭐 몇천 명 혹은 뭐 만 명 이상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놀랄 만한 숫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 거의 늘지 않고 사망자 숫자도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 아 이게 별로 무서워할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런 진통을 지금 싱가포르는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